1963년 개묘생의 2023년 신년 운세. 재물운과 인간관계, 가족운 등 모두가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을 맞는 1963년에 태어난 개묘생 토끼띠 신년 운세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토끼띠는 돈 걱정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3년 개묘생 토끼띠가 재물운을 높이려면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과 어울리면 희라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실리보다는 의리를 지키며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개묘생은 갑진년에 일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운과 문서운이 들어왔는데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매물을 거둘 수가 있는 운세입니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걱정하신 분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자녀의 결혼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묘년을 잠시 살펴보면요, 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글자인데요. 음양오행에서 물의 기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를 개수라고 부르지요. 요는 음양오행에서 요목, 나무를 의미합니다. 개묘를 낮추면 단비를 맞는 나무, 한마디로 비 내리는 이러한 새싹이 돋는 그러한 숲속을 의미하는데요. 개수에게 묘목은 먹고 사는 문제, 즉 의식주가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생계에 민감하고 한평생 부지런합니다. 그렇다면 갑진년이 개묘생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갑진은 나무를 천간에 두고 지지에는 흙의 기운을 가집니다. 갑진년의 갑은 개묘년의 묘, 둘 다 나무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음양이 달라서 묘가 갑진년의 뿌리가 되어주는데요. 그래서 나무가 중요하게 작용하시는 분들은 24년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출이 조금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주에 경금이 있어야 이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없는 분들은 씀씀이를 억제하기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지출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식욕도 증가해서 살이 찔 수도 있겠습니다. 금이 부족한 분들은 자제력을 발휘하셔야 하겠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갑진년에는 아랫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많이 생기는데요. 당장은 보답받기 힘들지만 24년에 아량을 베푸시면 반드시 훗날 돌려받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경금이 없으면 지출이 커질 수 있다. 아랫사람을 도와줄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사업은 어떨지, 자녀운은 좋을지도 궁금하시겠지요? 토끼띠는 갑진년에 사람을 잘 챙겨야 재물운도 따라오는데요. 1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입니다. 1월에서 4월까지. 1월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낭패를 보기가 쉬운데요. 주변 사람이 투자를 제안하거나 동업을 하자고 꼬드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금전 쪽으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큰 돈을 잃은 것은 아닌데요. 집을 날리거나
주식이 마이너스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써야 할 돈이 예상보다 많겠는데요. 주변에 경조사가 많아서 돈을 좀 풀어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24년의 토끼띠는 반한살이라는 신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반한살이란 말의 안장에 올라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마치 장수처럼 힘찬 모습인데요. 그래서 명예와 재물을 얻는 기운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질주하는 말 위에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에 곤두박질하겠죠?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말에서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특히 상반기에는요, 결정은 되도록 미루시고요, 가게를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명예와 재물을 쟁취하실 겁니다. 5월에서 8월을 살펴보면 중반기부터 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직장, 가족, 친척 안에서 작은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오인과 만남에 자주 나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요. 바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좋겠네요. 7월부터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공들여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추진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또 직장인은 8월에 승진운이 들어오는데요. 명예를 놓치시더라도 성과급이나 보너스를 꽤 받으실 겁니다. 9월에서 12월을 보면요. 9월은 살짝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이 막히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10월에 바로 해결이 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10월은 일하기도 좋고 재물운도 들어오는데요. 특히 문서운이 기라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평소에 눈여겨보신 매물이 있다면 이때를 노리시고요. 팔리지 않았던 상가가 있다면 10월까지는 버텨보십시오. 누군가 좋은 가격을 지르고 가져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의 운세의 흐름이 아주 예술입니다. 10월에는 재물운이 좋고 11월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고 12월은 가족과 정을 쌓기에 아주 좋습니다. 소원했던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11월에 해포를 푸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고요. 연말에는 가족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요, 좋은 짝을 만났다는 소식을 기대해 보셔도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큰 복을 받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